4월 21일 꽃이 개화 직전이라 지금 적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꽃송이가 있잖아요. 요게 네 개의 사과가 열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나머지는 이제 사과를 이렇게 따주는 것을 적과라 그러고 지금 꽃을 따주는 것은 이제 적화, 꽃화사를 해서 적화 작업을 하죠. 이 작업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저장 양분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사과가 상품성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4월 26일 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벌이 왔다가 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꽃잎이 다 떨어지고 요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아물어들면서 요 부분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사과 뒷부분이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달려지는 거예요. 사과가. 13일 1차 적과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합성을 해줘서 이 잎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못난 이사가가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떼버리고요. 그래서 이 잎이 많을수록 이 사과가 커지고 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크고 좋은 사과로 이제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잎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나중에 색이 들어 빨갛게 됐을 때 이 부분만 여전히 이렇게 초록색이 남게 돼요. 그래서 수확하기 2주 전에는 이 잎을 이렇게 따줘서 완전히 색이 이렇게 햇빛을 봐서 색이 빨갛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직은 이제 영양분 공급 차원에서 이렇게 놔둬야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어떤 노인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글쎄 그거를 뭐 따는겨? 저희는 채색제를 안 치고 저격을 해서 자연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아, 일이 너무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많이 밀렸어. 지금 반석피기는 다 깔아야 되는데. 아,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 요거 이렇게 해놓고 한 열흘 정도만 반석피기 깔으면 색이 금방 돌아요. 쳐서 지나면 밤낮에 기온차가 심해갖고 그때 이제 색이 확 돌아. 빨갛게 되면 이제 예쁘지. 무릉도 온 것 같아. 내가 그 모습에 뿅 가갖고 탁으로 친 거 아니야. 그거 안 봤으면은 지금 서울에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